아, 나이스. 자세를 바짝 낮춰서 수비하면 수비 스트로크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역시 수비는 스트로크보다 준비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트에서 라켓을 들고 있는 습관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기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넣고 라켓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구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나서는 라켓을 들고 짧은 스윙을 준비해야 합니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는 무리한 드라이브보다는 공을 떨어뜨리고 다음 상황에 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파트너가 뒤에서 드라이브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라켓을 들고 한쪽 방향을 막아줘야 합니다. 셔틀콕을 타구할 때는 최대한 높은 지점에서 타구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밍을 늦춰 타구하면 상대에게 공격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비 포지션을 먼저 확인하면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들어와. 네. 이번엔 서비스를 넣고 바로 라켓을 들고 짧은 스윙으로 2-3구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잘 눌러놨기 때문에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후위에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네트 앞에서의 내 역할은 공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둥지둥 움직이며 제 역할을 잊어먹은 듯 합니다. 아웃이다! 드라이브 이후 압박하다가 머뭇거리는 동작으로 인해 파트너와 로테이션에 꼬였습니다. 움직임을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나이스. 커트 이후에 라켓을 든 상태로 네트로 전진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들어가면 파트너의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선수의 백핸드 방향으로 타구한 뒤에는 네트 앞을 점령할 준비를 합니다. 자. 파트너가 후위에서 드롭을 했다면 앞으로 전진합니다. 상대의 헤어핀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브 리시브 이후에는 상체를 들고 확실하게 다음 공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공 처리를 할 경우에 쉽게 공격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 삑사리가 왔냐? 후위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네트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언더클리어를 낮고 빠르게 타구했다면 그만큼 수비 준비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트너가 저보다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수비 자세는 제가 더 높습니다.
상대의 드라이브 공격이 예상된다면 자세를 낮추고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릴 준비를 합니다. 나이스! 좋아. 네트 앞에 있는 상대 선수가 정상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과감하게 네트 앞으로 전진합니다. 일단 공을 띄워줬다면 무리하게 공격권을 가져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공을 타구하고 그 다음 상황을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방금도 부정확한 스트로크로 인해 실점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브를 하는 타이밍과 서브를 하고 나서의 움직임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못하게끔 서브 타이밍을 조절하고 서브를 놓고 나서는 라켓을 들고 내 영역에 들어오는 공은 처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트 밑에서 타구할 때는 네트 앞 상대 선수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셔틀콕이 네트 앞 상대 선수를 지나칠 수 있게 타구해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우, 나이스. 자세를 바짝 낮춰서 수비하면 수비 스트로크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역시 수비는 스트로크보다 준비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나이스, 잘했어. 드라이브 싸움 시 라켓을 들고 한쪽 길목을 확실하게 차단해줘야 합니다. 자. 네트 근처에서 이도 저도 아닌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라켓을 들지 않고 지나가는 공을 잡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을 다 타고 한다는 생각보다 한쪽으로 오는 공만 확실하게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공이 타구하기 좋은 코스로 왔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띄워줬습니다. 상대방 백핸드 쪽으로 드라이브 공격을 한다거나 네트 앞 짧은 커트 이후 네트를 점령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스매싱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동하여 네트 플레이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했어.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